오늘 그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아,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. 아, 일방적이지 않잖아요. 아니,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은 알아들었어요. 진보당 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이 지금 다 요구하고. 아, 그건 알아들었다고. 입장 표명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네. 할게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, 그래! 회장님,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? 저도 국민의 대표예요. 국민들이 이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? 알았어요. 의장이 꼭 상정해 주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21대 국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. 알아들었어요. 네, 네 기다리겠습니다. 알아들었다고요? 네, 기다리겠다고요. 의장님 답변을.